네, 안타까운 수해가 이미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한 인명 또 재난 피해가 상당히 크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두고 수해 복구를 위해서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이 충분하다라면서 추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 소장님 어떻습니까? 추경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누구라도 인정할 거예요. 한시가 급한 상황 맞습니다. 갖고 있는 뭐 여윳돈을 갖고 먼저 지원할 것이냐, 아니 이참에 제대로 대출 받고서라도 지원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추경은 편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보다도 앞서서 추경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여야 합의만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도 좀 제대로 집계되진 않았지만 어제까지 집계된 걸 보게 되면 이번 폭우로 인해서 한반도 농경지만 한 3만 3천여 헥타르예요. 이게 여의도 면적이 114배, 서울의 절반 정도가 잠겼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망자와 이제 실종자가 속속 죽음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10명이 넘어섰습니다. 인명 피해 규모는 12년 만에 가장 크고요. 대피한 가구 수가 만 가구가 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이제 수해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해야 한다라는 이제 논리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3개 지자체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 굉장히 집중됐던 곳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 취지는 100번 공감을 하지만 문제는 추경의 특성상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분명히 여야가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 지원 대상 그리고 쓰임 용도를 두고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아직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고요. 물에 잠긴 집 그리고 밭 이제 올해 이제 농사 다 망치신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좀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예비비로 하든 추경으로 하든 피해자들은 빨리 도와달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보면 추경할 때 꼭 관습적이고 굉장히 좀 관행적으로 좀 정쟁의 수단으로 좀 도구화된 바가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이전부터도 이제 추경을 이제 30조 원 이상 네. 추경을 지금 이제 이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수해 이전 추경 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 이걸도 포함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추경 규모를 보게 되면 35조 원이 넘어가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빚을 내는 데 대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할 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자꾸 이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좀 포퓰리즘성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네. 사실 뭐 갖고 있는 우리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 폭우 사태 또 피해 사태에 대해서 지원을 충분하게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추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정부 여당에서 말하는 대로 뭐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재난 피해에 대해서 신속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인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뭐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예. 국가 또 비상사태 시에 이제 추경 이제 설정하는 건 맞죠. 편성하는 게 맞는데 네네. 문제는 지금 신속하게 추경 편성해서 원하는 피해 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시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 예비비로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일단 뭐 목적 예비비 한 2조 8천, 그다음에 일반 예비비 한 1조 8천에서 4조 6천 정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 1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규모를. 그러면 한 5조, 5조 4천, 4조 뭐, 네. 내외 정도인데 네, 5조 정도. 이 정도 규모로 과연 지원이 될 거냐. 근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편성됐을 때 그러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추경 편성했던 과거 사례가 2002년에 뭐 매미인가요? 매미요. 태풍. 네, 그다음에 2003년에 루사. 네. 그다음에 2006년에도 뭐 에이디아라는 태풍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보게 되면 한 4조 원, 3조 원, 1조 원, 2조 원 정도. 그러니까 4조, 3조, 2조 2천. 네, 한 4조 정도면 예, 가능한 4조 내외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규모를 보게 되면 5조 원 내외니까 충분히 뭐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추경 편성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정부가 생각하는 그 예비비나 그다음에 재난안전특별회부세를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고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또 추경 편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추경부터 편성하자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뭐 계획 세워놓고 이러는 것보다는 예, 예. 시급하게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추경이 잘못 편성됐을 때 부작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첫 번째 지금 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52조 정도가 그 관리 재정 수지 적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재정 적자 계속 심화가 되고 있고 세수도 뭐 올해 5월 달까지 한 160조 정도 거쳤는데 네네. 이게 전년 대비 한 36조 원 정도 덜 거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년보다 지출을 한 55조 원 정도 줄이면서 이렇게 긴축 정부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또 재정을 늘리는 것도 사실 추경을 통해서 네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이제 그 지금 채권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추경 편성하려고 그러면 적자 국채 발행할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국채가 사실 지금 채권 시장에서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 또 한전채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새마을금고 이제 부실에 따른 이제 뱅크런 이슈 때문에 네네. 그 새마을금고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 한 월 초부터 7월 초부터 한 4월 동안 한 4조 원가량 그 채권을 매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뒤에 하나씩 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볼게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채권 금리가 오르는 그런 문제, 예. 그런 문제들 우리 생각해 보면 추경 편성에 대한 신중한 좀 접근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